오늘 아침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언서에 해당이 된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가랴에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8절 말씀,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실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은 이사야 50장부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종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간과를 하였습니다. 메시아라 그러면 무조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올 그런 모습을 그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 또 그 나라의 정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10절 말씀 거기에 정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통치라고 말하였고 개역 성경에서는 정권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government라는 단어인데요. 나라가 있으면 또 통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왕이 어떤 분인가 그 왕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로 오는 왕이고 그리고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춘 또 가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있어야 할 법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신하로서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따라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반포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보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반포를 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내적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을 넘어뜨리고 거기에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나라,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나라라는 것을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외적인 나라를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통치의 성격을 보면 이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또 신하로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그 모습 속에는 몸의 구성으로서 그 몸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자로부터 건져내고 구하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상하여주고 또 그들을 영예롭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왕으로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을 보면 거의 포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왕의 모습은 9절 말씀에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의를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그런 모습,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은 자비의 모습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굽혀 내려오시는 그런 분, 또 불쌍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정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자비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나귀는 이 말은 전투에 사용이 되었지만 나귀는 평화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사자로 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가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고 하는데, 주님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반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나라, 그 나라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섬겨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의 영광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모습인데,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 미치는 것이고 또 그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사실 국경을 넘어서 무력으로 점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의 법이 새겨지는, 우리의 마음에 그 내 법을 세우겠다, 새기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점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법이 새겨지는 나라,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나라,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의와 평화로 상징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의와 평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나라를 부러워하였습니다. 자기는 전쟁을 통하여서 칼로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려 하였지만 그 마지막은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가 되어서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죽어간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점입니다. 사랑과 평화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주적이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나라로 특징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하반절의 말씀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같은 그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 그 나라의 통치가 땅끝부터 땅끝까지 이르지만 그것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겸손처럼 우리도 겸손하여 나귀를 그런 타는 사람들,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주님의 이 평안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